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입니다. 또 왔어요. 오늘은 치악산에 왔습니다. 황골 탐방 지원 센터에서 시작합니다. 황골 탐방 지원 센터에서 입석사까지 이 포장된 도로를 올라가는데, 이 오르막길이 오늘 코스 중에 제일 힘든 길이에요. 오늘 코스는 황골 탐방 지원 센터에서 시작해서 황골 코스로 올라가서 비로봉을 찍고 여기서 컨디션을 보고 다시 원점 회귀를 할지 아니면 구룡사로 내려갈지 비로봉에서 결정할 거예요. 그 지금 난이도 색깔이 나와 있는데 올라오는 이 길이 까만색이어도 괜찮은데 보통으로 나와 있네요. 치악산에서 황골 코스는 최단 코스라 계속 오르막이에요. 비로봉 2.5km. 갑자기 저희가 곰탕집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잠깐 하고 지나갈 거예요. 오늘 일기예보 상으로는 맑다고 했거든요. 올라가봐야겠죠. 중간 쉼터. 이제 비로봉 1.9km 남았어요. 개구리 같은 것 같아. 습식. 나 개구리야, 개구리. 황골 삼거리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남대봉, 뭐 향로봉 가는 길이고, 이제 저희는 비로봉 1.3km 올라갈 거예요. 계속 곰탕이었는데 약간 해가 나려고 하고 있어요. 가는 길 너무 곰탕이에요.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습도 99%는 분명한 것 같고, 지금 제 몸도 습도 99.9%입니다. 돌값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세 개인데 하나 안 보이나 봐. 아니, 저기 왼쪽에. 위에
뒤로 본 돌탑 3개가 이 한 개인이 꿈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혼자 쌓은 탑이래요. 몇 년 전에 태풍으로 돌탑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는 치악산 비로봉의 상징이 되어서 이 국립공원이랑 힘을 합쳐서 다시 쌓았다고 합니다. 비로이용 왔어요. 응, 얘 누구야? 개혁 걷는 새님이다. 뒤엔 누구세요? 창완이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로봉입니다. 하나, 둘, 셋. 왕이 한 번만 더 써봐. 저희는 한 골로 다시 내려갈 거예요. 일행이 늘었습니다. 치악산 비로봉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이렇게 곰탕이에요. 지금 아마 이쯤 지나가시는 분들은 오늘 산행 망했네 싶으실 거예요. 그래도 알 수 없는 법 가봐야죠. 맞아요. 산은 가봐야 알아요. 지금 운치 있고 몽환적이고 한데 이런 1000m 이상급의 산은 날씨 변화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오르다 보면 이런 날씨는 진짜 정말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저희는 대박까지는 못 쳤고 한 중박 정도 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파른 길 올라왔었다니. 저희는 이제 거의 다 하산했어요. 오늘 날씨가 덥고 습해서 저희는 황골에서 원점 회귀했고요. 이분들은 금대분소에서 봉우리 3개 찍고 지금 같이 황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 지원센터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는 국립공원 여권을 받을 거예요.